CCM Love. 안녕하세요. 미주 ANC 온누리교회 ANBC 방송 CCM Love의 김수경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죠? 행복은 전염된다를 저술한 의사이자 사회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와 정치학자인 제임스 파울러가 진행한 이색적인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이 두 사람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067명을 추적해서 행복의 생성과 확산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가 행복할 경우 본인이 행복할 확률은 15% 상승하고요. 또 친구의 친구에 대해서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 대해서도 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공동 저서 제목처럼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불행을 전염시키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행복을 전염시키시는 분인가요? 모두들 행복을 전염시키시는 분이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벌써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또 이 방송이 2020년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요. 또 CCM Love 시즌 2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더 잘하지 못한 게 아쉽기만 하는데요. 잠시나마 여러분이 이 방송으로 인해서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올해는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서 있었던 해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마저 멈추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자체만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 행복이 주위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CCM Love 오늘도 여러분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행복 바이러스가 이 세상 가득 퍼지길 바랍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위에서, 산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을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수영광 주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은 지금 미주 온누리교회 AMBC 인터넷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ANC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인 anconnuri.com에서 AMBC 라디오로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AM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인 AMBC anconnuri.com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는 앱스토어에서 AMBC 라디오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클라우드나 유튜브에서 CCM 러브로 검색하시면 이전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은 페이스북 CCM 러브 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CCM 러브는 찬양을 통해 편안한 심과 삶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자주 서구 유럽을 방문한 차이코프스키는 바로크의 모음곡 양식과 고전주의 음악에 간결하고 명쾌한 음악 기법에 심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을 쓸 무렵 모차르트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애착으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뮤직을 모델로 하여 세레나데를 피아노곡으로 작곡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악 합주용으로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색채로 편곡했죠. 당시 향토색이 짙은 다른 러시아 작곡가와는 달리 차이코프스키는 자신만의 서유럽 악풍과 슬라브적인 분위기가 잘 섞인 뛰어난 작곡 기법으로 다양한 정서를 살렸고 형식과 하모니가 훌륭하게 구축된 고전미 넘친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이 담긴 전형적인 세레나데 곡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은인이자 모스크바 음악 원장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도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성격상 그의 음악에는 항상 깊은 애수와 어두운 면이 감돌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진중한 선율과 깊고 서정적인 분위기는 그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몽상적이고 서정적인 정렬을 겸해 극히 세련됐고 비교적 러시아적 체취가 적어 그의 서구적 일면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죠. 이탈리아어로 저녁을 뜻하는 세라와 오게에서라는 뜻의 알세레노의 그 큰 어원을 준 세레나데는 기악과 성악 모두에 적용되는 음악 양식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세레나데는 원래 어둠이 깔리고 난 후 연인이 창가에서 부드럽고 감미롭게 불렀던 로맨틱한 연가를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사가 없는 관현악 작품의 제목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선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80년 겨울 완성된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각 악장마다 차이코프스키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 4악장 구성이며 그 유명한 제2악장의 왈츠와 차이코프스키다운 우수를 느끼게 하는 제3악장의 엘레지, 제4악장에서는 그의 러시아 주제에 위한 변주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악 사중주곡의 콘트라베이스를 첨가한 현악 5성부 작품입니다. 평소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차이코프스키가 그의 절대적인 후원자인 폰 맥크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신이 일러주는 대로 세레나데를 작곡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감정들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라며 확신을 가지고 작곡했다는 강한 표현을 쓸 정도로 스스로도 마음에 흡족해 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2악장을 준비해봤습니다. 2악장, 왈츠, 모데라토,
템포 디 발스, 우아한 백조처럼 왈츠를 추는 발레리나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하는데요. 발레보다 더 역동적인 리듬과 아름다운 왈츠풍의 리듬이 감미롭고 흥겨워집니다. 보로딘 쿼테트가 연주하는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아침 단상, 정옥성. 북유럽 어느 시골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며 여러 날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부자는 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하고 놓고 갔습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돈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하러 온 것입니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분이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이끌며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은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니라.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더욱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니라. 청년은 그냥 주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이를 그르치죠. 원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일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버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불행과 실패,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우리 삶이 먼지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나는 특히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 나는 믿네 라는 노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였습니다. 그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뒤돌아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큰소리치고 활개를 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침묵 중에 간섭하심을. 찬양 듣겠습니다. 특별히 Virtual Choir가 부르는 곡인데요. USC 챔버가 부르는 I Believe 들으시겠습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Oh.
여러분은 지금 미주 ANC 온누리교회 AMBC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남성 3인조 파페라 그룹 트루바의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CCM Love 계속 사랑해 주실 거죠? 트루바의 그래도 들으면서 CCM Love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주 ANC 온누리교회 AMBC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CCM Love 들으셨습니다. 연출 편집의 전인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Amen.